국가습지 공검지 인근에 들어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상주시가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상주시는 앞으로 주민토론회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시는 다음 달 중 주민토론회를 통해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유치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 반대 입장이 우세하지만 유치를 바라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10월경부터 그 현장에서 직접 시장님이 주관해서 토론회를 수차례 해서 주민 여론을 그 공론을 모아서 일단 한국타이어 유치와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주시는 현재에서 운영했던 전담 TF를 철수시켰습니다. 상주시가 한 발 물러선 상황이지만 주민대책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사전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얻어서 업무 체계를 해야 되는데 사전 동의 없었기 때문에 이건 원천무효입니다. 비만 오면 주행시험장에서 다른 타이어 분진이 공갈모 쪽으로 집중해서 하수가 흘러나올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 절차는 MOU 체결과 일부 주민 동의가 전부. 당장 유치를 취소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상주시의 한국타이어 유치 논란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기업 유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던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